제주 돌이 철근 등 산업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현무암에서 뽑아낸 섬유를 이용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 돌의 활용 잠재력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짝이는 이 천연 섬유는 현무암에서 뽑아낸 겁니다. 13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녹여 머리카락 굵기에 얇고 부드러운 광물성 섬유를 만듭니다. 가볍고 부식도 잘 되지 않는 데다 친환경 소재입니다. 현무암 섬유는 자동차나 특수의류 소재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의 철근 대체재 등으로 수임새가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s we started our company in Germany, we well said, what markets do we try to apply? So there are different markets which have huge potential of using basalt fiber. Automotive industry, obviously, where the glass fiber can be replaced in the huge amount. And the construction segment, which is very interesting development of the last 20 years. 어느 지역보다 풍부한 현무암 자연을 보유한 제주가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자는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의 첨단 기술과 제주의 돌 자원을 활용하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내 한 연구진은 제주와 현무암 섬유 분야에서 앞서고 있는 독일과의 성분 비교 분석 결과 큰 차이가 없어 산업 소재로 제주 현무암의 활용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독일에서 가져온 형태의 독일에서 가져온 현무암을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제주산 그 현무암의 조성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주산 그 섬유가 충분히 제주산 그 현무암이 충분히 섬유화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 세미나는 빼어난 경관 자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산업 소재로 제주도의 잠재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 발전에